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고기 12가지.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소 목살 102칼로리, 단백질 21g, 지방 1g. 두 번째, 소 우둔살 107칼로리, 단백질 23g, 지방 1g. 세 번째, 닭 안심살 110칼로리, 단백질 23g, 지방 1g. 네 번째, 닭 가슴살 107칼로리, 단백질 23g, 지방 1g. 다섯 번째, 소 홍두깨살 105칼로리, 단백질 22.5g, 지방 1g. 여섯 번째, 소 사태살 146칼로리, 단백질 23g, 지방 5g. 일곱 번째, 소 안심살 200칼로리, 단백질 19g, 지방 13g. 여덟 번째, 돼지 등심살 135칼로리, 단백질 24g, 지방 4g. 아홉 번째, 돼지 안심살 123칼로리, 단백질 22g, 지방 3g. 열 번째, 돼지 앞다리살 159칼로리, 단백질 20g, 지방 8g. 열한 번째, 돼지 뒷다리살 121칼로리, 단백질 21g, 지방 3g. 열두 번째, 돼지 사태살 154칼로리, 단백질 20g, 지방 7.5g. 평소 맛있게 먹는 돼지 앞다리살, 뭐 뒷다리살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반갑고 뭔가 마음이 놓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을 많이 생각하는데 돼지나 소에도 이렇게 단백질 많은 부위가 많네요. 저도 막 맨날 닭가슴살만 먹었던 것 같거든요.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.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고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